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마철, 지혜롭게 잘 지내고 계시죠? 그 비를 맞아도 이 꽃지왕이거든요. 지왕 아시죠? 약초 중에. 그 중에 꽃지왕이라고 이 꽃이 금딱해요. 한두 꽃이 일반 지왕보다는 한두 배, 세 배씩 커요. 근데 얘가 꽃지왕으로 나와서 한동안 요즘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꽃을 계속 올려주고, 벌써 꽃 보이시죠? 여기에 꽃 맺은 거 하면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거든요. 씩씩한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 꽃 테이블 위에는 붕꽃이 앞에 막 가르맞고 서가지고 아이고, 완전 춤을 추고 있습니다. 붕꽃들이. 색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 그리고, 달리아가 제가 딱 한쪽 이꽃핀 달리아를 제가 거금 만 원에 사왔었는데, 또 화분에서 겨울 월동하고, 물론 난방은 안 됐지만 창고 속에서, 쉼터에서, 난방, 거기 완전 바깥 노지는 아니고요. 난방 안 된, 쉼터에서, 겨울을 지나고 이렇게 그 화분에서 이렇게 또 올라와서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색감이 조금 많이 옅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싹스름 좀 보세요. 노지에 내놓으니까 그냥 꽉 찼죠? 빠글빠글 파마머리 같이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꽃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씩씩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모밀? 갯모밀?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요. 꽃도 이렇게 땡글땡글한 꽃을 이렇게 피워주면서 햇빛을 보면 이 색감이 굉장히 진하고 라인이 진해지면서 이뻐지죠. 약간 농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축축 늘어지게 자라질 거예요. 이렇게 따글따글한 모습도 보기 좋죠. 그리고 제가 엄청 예쁘다 예쁘다 하는 꽃 아부틸론이에요. 아부틸론. 정말 예쁘다 안할 수가 없죠. 그죠? 꽃 모양이 이렇게 얌전하니 어우동 치마같이 생겨가지고 어쩜 이렇게 예쁜지. 또 얌전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피니까 더 얌전해 보입니다. 이 아이는 꽃을 끊임없이 정말 피워주고 있어요. 가을 되면 더 많이 피워주죠. 지금 여름에도 이렇게 피워주니까요. 우리 작은 아부틸론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또, 성장도 잘하고, 꽃도 끊임없이 계속, 피워주고, 색감 보세요, 색감. 어쩜 이렇게, 그죠? 요런 색감을. 우리 아가들, 색동 치마 입고, 춤추는 거 그거 있잖아요. 한복. 그게 무슨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렇게, 피기 시작한답니다. 요렇게 피었어. 어떻게 저렇게 요런 색감을 보세요. 그죠? 요런 색감을 나타내 주는지 정말, 신비롭습니다. 정말. 그죠? 봐도 봐도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요. 꽃도 수도 없이 맺혔죠? 어쩜 이렇게 꽃을 맺어 주는지. 그리고 발렌타인 외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 꽃이 폈어요. 얘는 삽목도 잘 되고, 이 끝에서 꽃을 피워주니까, 수영 다듬으면, 꽃을 좀 늦게 보겠죠. 이흰 삭스럼 좀 보세요. 완전히 나비 같죠? 나비, 하늘하늘한 나비 같습니다. 이렇게 꽃 테이블 뒤쪽에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여기가 자리가 잘 맞나 봐요. 이 싹소름이 굉장히 노지 햇빛에도 강한 편이에요. 노지에 내놓으면 꽃도 더 많이 피어주고 건강해지고 따글따글하니. 순짓기 해서 두 개씩 나온 거 보세요. 그죠? 나왔죠? 이 아이도 순짓기 할까요? 순짓기 할수록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저 없는 사이에 이렇게 꽃이 떨어져가지고. 피었다 떨어져가지고 절정의 모습을 제가 못 보네요. 그리고 이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난 이거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방근을 이렇게 노지에 내놓으면 비 오는 거 맞고 햇살도 어느 정도 비추고 하면 이렇게 건강하고 탱탱하게 자라니까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지에 내놓으세요. 우리 요거 보세요. 요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짱짱하죠. 대표적인 겨울꽃입니다. 시클라멘. 이렇게 그냥 오는 비 맞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베란다 안에서는 힘들어해요. 잎도 많이 떨구고. 그런데 이제 바깥에 노지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낸답니다. 물론 비 피해 주지 않고요. 비 오는 비 다 맞고 있습니다. 우리 피치 클라우드도 여기 내놨더니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꽃진 자리 좀 보세요. 오늘은 싹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었답니다. 정리 싹 해줘야 되겠어요. 좀 쉬어야죠, 그죠? 너무 꽃 피우느라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겨울 내도록 베란다에서 하얗게 안개꽃처럼 꽃 피워줬던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지금도 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다 꽃 정리해주고 자르면서 또 일부 삽목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새순들 많이 나왔죠. 그럼 또 겨울 내도록 또 꽃을 보여줄 겁니다. 노지에서 이렇게 단련이 되면 겨울에 꽃도 많이 보여준답니다. 아직도 꽃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우리 초코리프라고 색감 참 예쁘죠. 우리 지인이 삽목해서 준 아이인데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 뼘으로 한 뼘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 삭소름 보세요. 온 천지에 삭소름이에요. 삭소름 필요한 사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지인이 준 너무 외목된데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죠. 작은 꽃들이 밀레니엄 벨 이런 종류들이 꽃을 많이 보여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예쁘다. 만데빌라가 이렇게 빵긋이 웃고 꽃도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야매 미용사가 이렇게 수영 잡아준 호주매와 잘 자라고 있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뻐 보입니다. 여기 또 사마귀 큰 아이가 또 여기 사마귀는 정말 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마귀 무서워했는데 가까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래 너 거기서 살아라 하고 그냥 내비둡니다. 해충은 아니라잖아요. 사마귀가. 아이고 귀여운 팝콘 베고니아 좀 보세요. 작년에 풍로초 완전히 말라서 다 가버리고 한 뿌리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꽃을 이렇게 계속 앙증맞은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베풍둥이도 은은한 색감으로 너무 예쁘죠, 그죠? 베풍둥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이렇게 줄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를 대주면 이렇게 지지대 타고 올라갑니다.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우리 정희 꽃가든님께서 저에게 아주 작은 아이 지난 겨울에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폭풍성장해서 풍성하게 잘 자랐답니다. 정희 꽃가든님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풍성해요. 이제 또 언젠가 또 삽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꽃들 보세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내 비오고 흐리고 해서 초아와 얼굴들을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은 흐린데도 초아와가 어느 정도 피어 있네요. 이렇게 정말 이 초아와가 늘어나는 재미가 장난 아니죠. 채송화보다 채송화만큼이나 쉬운 아이 같아요. 오늘은 또 숫잔대가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진짜 이렇게 별로 제가 이 아이를 예쁘다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더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가지를 뻗고 하늘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 오늘따라 그때그때 시간마다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예뻐요. 오늘따라 예뻐 보입니다. 이런 모습 예쁘죠?
청화국도 너무 청순하고 예쁘죠? 아유, 새끼 손톱만한 꽃입니다. 제 손톱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새끼 손톱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만큼. 꽃이, 작은 꽃이 너무 앙증맞게 이 유리 그릇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팝콘 베고니아가 비가 오니까 좀 힘든 가운데서도 그냥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견뎌주니까 고맙네요. 요 밀레니엄 벨들이, 슈퍼벨 이런 아이들이 요즘 비를 맞아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요거 보세요. 요 사철나무 여기 아래에서 지내고 있는데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목베고니아 제가 베란다에서 막 조그맣게 키우고 해서 꽃을 정말 꽃이 송이가 엄청 크게 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목베고니아가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 한 사이즈 큰 분에다가 이렇게 옮겨주고 사이즈 크는 대로 조금 크게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크면 꽃도 더 크게 피고 너무 베란다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애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얘들은 많이 크는 아이들이거든요. 순둥하기도 하고 꽃도 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제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싶네요.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꽃이 피면 계속적으로 피어주고 있거든요. 이 아이를 정말 예쁘라 했는데 그냥 삽목해서 얘들이 가지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색감이 이런 색감이라 사랑받는 아메리칸 블루예요. 안개꽃 여전히 예쁘죠? 란타나가 그 옆에서. 란타나도 삽목 너무 잘 되잖아요. 꽃도 계속 피워주고. 그리고 제가 황호접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큼지막한 화분으로 옮겨줬더니 커다란 나무가 됐어요. 그릇을 화분을 어디에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엄청 달라 보입니다.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 작은 화분에서 가득 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크면 큰 대로 화분에 옮겨주면 또 너무 또 큰 아이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씨앗도 많이 또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끊임없이 꽃 피워주죠. 황호접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 내들 가을까지 계속 꽃 피워주죠. 씨앗을 제가 겨울에 씨앗 묻어놨던 아이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우와, 신기해요. 하얀 팝콘이 꽃만 잔뜩 물고 있어요. 그죠? 어쩜 이렇게 뽀얗게 꽃을 많이 물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거 화분에 있는 심어져서 있는 아이들, 요건 요술꽃이에요. 햇빛 나면 활짝 웃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백합이에요. 백합 향기가 끝내줍니다. 아주. 백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백합 향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꽃을 좀 보세요.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여름꽃, 나리꽃이죠. 나리꽃이 또 활짝 핍니다. 여기저기 나리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장마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